이 지갑은 6만 5천 원입니다. 이 지갑은 6만 5천 원입니다. 이 자전거는 5만 7천 2백 원입니다. 이 자전거는 5만 7천 2백 원입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은 460만 원입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은 460만 원입니다. 이 자동차는 100만 원입니다. 이 자동차는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가요?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가요?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지수 씨, 오늘 퇴근 후에 뭐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영화표가 두 장 있어요. 영화 보러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지수 씨, 오늘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영화표가 두 장 있어요. 영화 보러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제 직업은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항상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제 직업은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항상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은데요. 먼저 무게를 달아봐야 하니까 여기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은데요. 먼저 무게를 달아봐야 하니까 여기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또한 씨가 안 보이네요. 네, 몸이 많이 아파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감기인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야근을 했잖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일한 것 같아요. 또한 씨가 안 보이네요. 네, 몸이 많이 아파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감기인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야근을 했잖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일한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귀가 계속 아픈데 약 좀 주세요. 약국에서 바로 약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처방전을 받아오셔야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며칠 전부터 귀가 계속 아픈데 약 좀 주세요. 약국에서 바로 약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처방전을 받아오셔야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언제 손을 다쳤어요? 일주일 전쯤요. 그런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왔어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 언제 손을 다쳤어요? 일주일 전쯤요. 그런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왔어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